뉴스 초대석.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가 차세대 한인 비즈니스 리더 키우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김행숙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차세대 한인 비즈니스 리더 키우기 행사. 네, 이게 무슨 모임인지 대충은 짐작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차세대 한인 비즈니스 리더 키우는 걸 비전으로 삼고 대학 가기 전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과 지역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워싱턴 주 비즈니스 위크 프로그램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의 지도자가 탄생할 걸 기대하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김행숙 회장 체제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신 차세대 한인 비즈니스 리더 키우기 행사입니다. 뭐 사실 우리 1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2세들, 차세대 한인들을 이 주류사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미래도 네. 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가 대상은 어떻게 돼요? 참가 대상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9학년에서 12학년입니다. 고등학생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요. 네. 네. 자, 이 비즈니스 키우기 행사에 참가를 하면 뭘 이제 배울 수 있나요? 고등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지역사회 기업가 및 업체 전문가 또 교육 지도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네. 회사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고등학생들에게 실제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든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든지 간의 실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말 그 올바른 경제관, 올 직업관을 그 실제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멘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네요. 이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이 방학 중에 대학교 기숙사에 합숙을 해서 일주일 동안 멘토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미리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일정 그 언제 실시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교육 일시가 7월 29일부터 8월 3일 여름 방학 동안인데요. 이게 시애틀 유니버시티에서 시작하는데 그때 교육은 그때 되지만 등록은 미리 해야 됩니다.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4월 15일까지 네. 펀드 어플리케이션하고 에세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4월 15일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네, 4월 15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일시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시애틀 유니버시티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합숙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 멘토들, 그 리더들은 어떤 분들이 나와서 그 지도를 해주시나요? 네, 워싱턴 주 기업 사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보잉 컴퍼니, 뭐 이제 펜코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큰 컴퍼니 몇 개가 넘는 네. 지역 기업체가 후원함으로써 그 기업체에서 지금 전문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자 지도자들이 서로 팀업을 해서 참여하는 학생 한 사람에게 멘토 역할을 제공합니다. 네.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합숙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되므로 또 소셜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고 또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네. 일주일이니까 그곳에 가서 대학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평생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이게 좀 첨단 기업이라든가 또 이름 있는 기업에 이 근무하는 분들이 멘토로 나와서 사회가 이런 것이다.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면은 대학교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이 우리 애들 방학 동안에 뭐 어떻게 보내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데 부모들이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도움은 일단은 멘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멘토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인데요. 네. 그 멘토들과의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멘토링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학 진학하는 거나 취업 알선을 할 때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쵸. 또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여기를 이제 참여했을 경우에 거기로부터 WBW로부터 수료증을 받아서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든지 아니면 대학교 가서 예, 장학금을 신청할 때 네. 아마 혜택도 가능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칼리지 크레딧도 가능합니다. 그 그렇군요. 정보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웹사이트 주소를 말씀드리면 www.wbw.org 로 들어가시면 네. 디테일한 그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제일 지금 고등학생 그 10대의 나이에 유익한 그 경제 관념이나 습관을 네. 업계의 그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회를 미리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부모들이 사실 주류 사회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주류 사회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첨단 기업의 사람들이 나와서 멘토 역할을 해준다는 거 참 바람직한 행사가 되겠고요. 방학 중에 이런 거는 교육을 받으면 서티피케이트 주니까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크레딧으로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이제 또 하나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또 장학 정수도 받게 되고 네. 챔버로부터 장학 정수를 받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비즈니스 스쿨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베네핏으로 제공됩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상공회의소 주니어 챔버 역할을 하게 되면 네. 발렌티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할 것이고 해서 만약에 대학 가기 전 고등학생들한테 상공회의소에서 최대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이 프로그램의 들목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했을 때는 혜택이 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게 이제 뭐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류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인 상공회의소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강료는 그래서 좀 들겠죠? 얼마 정도? 네, 수강료가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합숙하니까 먹고 자고 네. 그런데 원래 1,620불인데요. 그 네. WBW가 난프라핏 단체로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740불씩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네. 880불이에요. 트리션이. 그런데 그게 880불인데 또 우리 상공회의소에 펀더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그다음에 에세이를 첨부해서 보내온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네. 이제 그 학생들에게는 또 그 880불에 대한 50%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으로서. 네. 그러면 예, 학생은 한 440불 정도, 450불 정도면 네. 썸머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너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아주 좋네요. 뭐 숙식비도 안 되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시애틀 유니버시티에서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시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상공회의소도 반을 대주시고 또 주최 측에서도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돈은 450불 정도만 내시면 이렇게 자녀들 아주 좋은 그런 또 비즈니스 리더 키우기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메모 준비하셔야겠는데 부모님들 어디로 등록해야 되는지 서류 접수처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는 등록할 웹사이트 주소가 www.wbw.org로 등록을 하신 후에 거기 이메일이 오면은 그 접수증하고 그 다음에 펀드 어플리케이션은 워싱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펀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필러업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펄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에세이를 써셔서 상공회의소로 4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접수되는 대로 선발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네. 자, 4월 15일까지. 네네. 네. 그리고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네, 말씀하세요. 네. www.kaccwa.org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상공회의소 웹사이트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류사회 웹사이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www.wbw.org로 일단 등록을 하시고 또 한인상공회의소 웹사이트로 또 www.kaccwa.org로 해서 또 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하는 에세이라든가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문의가 좀 필요한 분들은 어디로 전화드릴까요? 네, 전화번호가 206-778-9071. 네, 네. 주시거나, 네, 주시면 됩니다. 206-778-9071, 206-778-9071 상공회의소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www.wbw.org로 돌아가셔서 자세한 내용 아신 다음에 www.kaccwa.org로 해서 상공회의소로 등록을 하시면 450불 수강료만 내시면은 일주일간 시애틀 유니버시티에서 기숙사 합숙을 통해 비즈니스 리더 키우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12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당부하는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아, 네. 어린 자녀들에게 기회와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기회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 WBW 이 프로그램은 벌써 4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6만 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을 리더로 양성해서 사회에 진출시킨 아주 역사가 깊고 독특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올여름 일주일을 투자를 한다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로도 바뀔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일들을 기도하고 특히 고등학교 11학년이나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찬스일 것 같은데 9학년이나 10학년은 또 좀 다르지만 이번에 갔다 와서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쓸 때든지 앞으로 작업을 어플라이 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지경을 넓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